안녕하세요. 저는 탁구를 취미로 즐겨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낮 여유 시간을 활용해 취미로 탁구를 치고 있는데요. 작년에 1년 정도 할 때는 괜찮았다가 한 6개월 전부터 레슨 앤게임을 자주 하다 보니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데 탁구가 문제인 듯합니다. 마사지나 물리치료, 약도 먹어보았는데 통증이 여전합니다. 좀 쉬면 낫긴 하는데 유일한 취미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탁구를 안 하자니 삶의 낙이 없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주관절 외상과염이 의심됩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고도 부르는 주관절 외상과염은 초기에 충분한 휴식, 스트레칭,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주사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프로로 주사, PRP 등 여러 종류의 주사치료가 가능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단기간에 증상 호전에는 효과가 좋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맞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사치료를 시행함에도 통증이 재발하고 힘줄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야 하고 수술적 치료의 성공률은 약 9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